우리가 이제 무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효. 자, 지금부터 무효라는 것은 뭐냐? 성립 당시에요.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을 했으나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채무불행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데,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매매로 무효인 경우 양당사자는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무효, 효력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란 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서 무효가 됐어. 그 불허가 처분이 갑의 잘못으로 인했단 말이죠. 비록 갑의 잘못으로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갑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게 뭐냐? 무효인 것은 영원히 무효가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없어.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그런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는 볼 수 있어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무효는요, 아무 말 없이 무효, 그러면 당연 무효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고, 절대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103조, 104조,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당연 무효가 반대가 재판상 무효고, 확정적 무효가 반대가 유동적 무효이고요.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이러면 정지 조건부, 즉,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있죠? 이런 것들 우리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가 있죠? 비진입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를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건 이제 무효를 쭉 봤으면 이제 무효와 취소를 보면, 취소는 성립 당시에는 유효인데요.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와 취소는 구별할 실익이 없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착오의 경우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사기는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한계약자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즉 유동적인 것,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경우 이렇게. 취소는 뭐다?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요. 취소는 취소권자가요,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140조예요. 그 다음에 취소는 언제 하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고요. 성인이 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상대적 취소하고 절대적 취소가 있는데,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갑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계약을 취소해야지, 을한테만. 을의 승계인인 병한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을한테 취소하죠? 그럼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 병이 선인 경우 보호되고 악인 경우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어떠하냐?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했어. 그것을 이유로 갑이 취소한다. 취소하는 항상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하고요. 병은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취소하고 해제를 이제 비교해봐요. 취소는 성립 당시 하자요. 그러니까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피성년 후견인,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 취소는 모든 법령이에요. 모든 단독 계약 합동행위요. 취소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뭐죠? 취소는 단독, 뭐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건 형성권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발언하죠. 선인 경우는 현존이,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죠. 그런데 여기서요, 제한 능력자에 관한 특칙이 있죠. 취소, 제한 능력자의 법령인을 이유로 취소하죠.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보면, 해제는 이제 취소하고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성립상이 하자죠. 여기는 요 후발적 사유도 후발적. 후발적 사유다. 계약을 체결한 난 다음에 해제는 취소는 단독 계약 합동을 다 취소하죠. 그런데 해제는요, 계약만 취소한, 계약만. 여기는 법정 취소죠. 법에 딱 정해졌죠. 합의 해제, 법정 해제, 뭐 약정 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법정 취소만 있고 합의로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다 똑같죠. 소급에서 무효되고 형성권이고 채권자 대위권의 개체가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치소는 부당 이득인데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지죠. 선의는 현존 이익이고 악의는 손해 전부죠. 그런데요,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하죠.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전부. 제한능력 뭐죠? 미성년자가 특징 있죠. 제한능력 특징. 그런 규정이 해제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우리는 착오를 한 후, 해제한 후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해제한 후,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착오를 유로. 그래야지, 뭐죠?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를 뭐만 반환하면 된다? 뭐죠? 아니, 선의는요? 해제는 전부를 다 반환하는데, 취소는요? 선의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해제보다는 어디가 더 유리해?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해지하고 해제를 비교한단 말이죠. 해지는 뭐냐? 2월 1일 날 계약해서 오늘 현재 2월 5일이에요. 여기서 해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장례를 향해서 무효가 돼. 오늘부터. 오늘까지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누군가 월세를 살고 있다? 이미 이행한 거. 월세 이미 두 달 줬어. 두 달. 3개월 빼고. 그러면 이행을, 뭐죠? 이행을 청구하고 나머지 3개월 더 달라고. 기이행, 이미 두 달 거 준 것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이것을 청산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럼요.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을 해제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해야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일시적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같은 것을 얘기하고, 여기 해지는 임대체계라든가 고용계약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일 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해지하고 해제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해지의 경우는 장례에서 오늘부터 무효가 되니까 오늘까지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미 이행한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해제나 해지는 별도로 뭘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해지의 경우는 오늘부터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유효잖아요. 오늘까지는 유효니까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 그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해제하고 해지를 비교한 것이고요. 이제 137조 보면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일부가 무효이고 일부는 유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죠? 매수한 부분이 일체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죠.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라 한다? 가분적이라고 그래. 나눌 수 있어야 돼. 분할 가능성, 가분적.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당사자의 가정적에서. 만약에요. 분할 가능성이 없다. 가분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가분적이 아니죠. 분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일부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 일부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무효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다 쓰면 돼? 취소라고 하는 말을 다 써. 그러면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다.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만들 수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란 말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럼 3번을 보면요.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약관법 제16조를 보면 약관조항의 일부가 무효죠. 그럼 그 약관법이 뭐라고 되냐?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일부가 무효래. 나머지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본다. 그러니까 강행법규의 일부가 무효면 먼저 법규정을 봐. 법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약관법 16조는 일부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법정 법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137조에 따라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로 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어. 그런데요. 허가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는데 허가가 안 나오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알죠? 무효?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는 무효고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유효죠. 일부 무효, 일부 유효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전부가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건물만 빨리 등께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자, 무효행위 전환이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일단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을 때 무효행위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이 무효행위 전에는 104조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행위 전환 이행되는데 103조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에서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자식. 남의 자식은 원래 입양신고를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가 낳았다고 친생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무효죠. 그럼 이 사람이 남의 아이를 친생자 내가 낳았다고 신고할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아이에 대해서 최소한 입양할 마음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생자 신고는 무효이지만 이 신고를 물어봐준다? 입양 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혼인 외후 출생자요. 부부가요 애를 낳는데 동거 중이에요. 혼인 신고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는요. 아빠는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아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뭐란다? 인지라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인지라고 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했죠. 왜요? 둘이 분명히 닮았는데 한쪽이요? 난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뭐가 발달했죠? DNA 기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요즘은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혼인의 출생자를 출생자죠.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기했죠. 혼인 중. 그러면 둘이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났는데 혼인 신고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무효인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혼인 신고하기 전에 태어난 애를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기의 출생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다. 인지로 소유하기 있다. 비밀증서 유언은요 자필증서 유언으로 봐요. 알겠죠? 유언은 뭐냐? 단독행위로서 요식행위예요. 여기 단독행위로서 요식행위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언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가 무효면 단독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요 요식행위가 무효면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되냐? 불요식행위가 무효죠.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없다. 이것은 뭐다? 아 여기 어음발행행위가 어음발행이 단독행위로서 요식이죠. 그럼 여기요 채권증서는 차용증은 불요식이죠. 그래서요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없는가? 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있지만 요식이 분류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어음발행행위는 어음발행행위가 무효죠. 채권증서로서 뭐 전환될 수 있지만 채권증서로서 무효라고 해서 나중에 어음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채권법을 보면 연착된 승낙이란 말이 나오죠. 연착된 승낙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이죠. 다 분류식이다. 자 무효의 추인이죠. 추인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104조 강행법규는 추인할래야 할 수가 없고 107조, 108조 의사무효자 법령에는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가장매매자 갑하고 라고 2월 1일 가장매매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이렇게 딱 해주면서 너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효니까요. 을은 갑한테요 거짓말로 대금을 줬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 이 계약이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유효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유효가 될 수는 없어 절대로.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무효인 것은 추인했다고 해서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런데 갑하고 라고 무효임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진짜로 청약을 하고 을이 진짜로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그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라고 해. 그러니까 10월 1일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죠?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지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야.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효인 것을 추인했다 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은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그때부터죠. 원칙은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당사자 간 채권적이죠. 당사자 간 갑과 을 간이죠. 이 당사자 간에는 뭐가 있다?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아직은 취소 안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본다. 원칙은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돼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을 취소를 해봐. 취소. 그럼 확정적 무효가 돼. 소급했어요. 확정적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들려면 무효행위에 뭐를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알겠죠? 자요. 여기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효가 딱 됐죠? 그럼 무효가 되겠지. 근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원래가 뭐냐? 유동적 무효예요.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런데 그럼요. 무효행위 추인은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사자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소급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소급할 수는 있다 없다? 없지만 무권 대리행위 죄는 원칙적으로 소급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뭘 한다?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요, 무효행위 추인에서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범위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 뭐죠? 어제 저녁에 계약을 했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깨어나서 내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범위행위도 어디 간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무효행위 추인은 107조, 108조에서만 있고 103조,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138조 무효행위 전환은 104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있다. 그래서 104조는 된다. 103조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다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효행위 전환에서 특히 중요한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37조는요 일부 무효하고 일부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인데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만 유효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것을 말한다? 일부 무효라고 하고 이 무효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집어넣으면 취소. 그럼 뭐가 된다? 일부 취소가 돼.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분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뭐다? 분할 가능성. 이렇게 여기 분할 가능성 이게 있어야 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